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30대 여성,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비 내리면 지하차도에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늘 뚫린 듯 내리는 비를 어찌 막겠습니까? 그러나 지하차도 진입은 막아야 했습니다. 경보 발령부터 참사까지 4시간 35분, 그리고 최소 5번. 그런데 비극을 막을 시간과 기회는 폭우와 함께 쓸러내려 가버렸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흥덕구청에 교통통제 필요를 알렸지만 구청은 청주시에 전달하고 답변만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았지만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소방서는 제대로 출동했지만 제방은 담당하지 않는다며 시의 상황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전달받은 청주시는 해당 지하차도가 지방도여서 통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충북도는 인근 미호강 범람이 원인이니 축조한 행복청에 책임이 있다 하고 행복청은 한 달 전 점검에서 문제없었다 항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인재 아닌 관제란 지적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 신속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니 이런 열정으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뒤늦은 책임 공방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재난과 시민만 있었습니다. 발빠른 판단력으로 역주행하면서 위험 알려 뒤차들 살린 구민철 씨가 있었고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747번 버스기사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화물차 위로 올라간 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시민들을 구한 유병조 씨가 있었고 유 씨에 의해 목숨 구한 정영석 씨가 다시 또 3명의 시민을 구했습니다. 살고자 시민들이 발버둥 칠 때 그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이 무거운 책임 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고개를 숙입니다. 우송시설관리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그 일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한다. 담당자 파면과 실형은 불가피할 테고 새로 발령내면 모두가 전출, 병가 등 각가지 방법 동원해 피할 것이다.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막았다. 또 그 누가 새로 와도 못 막는다. 한쪽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이쪽이 칸막이 막혀가지고. 물속안에 잠겼으면 나도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는 또 내릴 테고 그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그나마 준비 허술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왜 죄 없는 국민만 준비 못한 이별을 맞아야 할까요? 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내 탓이라 하지 않는데 비 오는 주말 아침 부지런히 나선 어머니, 누나, 남편, 딸의 비극이 자신의 탓 같아 유족들의 무릎만 꺾이고 있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